오, 대성씨, 오케이, 오케이. 예. 야, 제일 먼저 잡았다. 근데 사장님, 너무 이거, 잠깐만. 안타깝게. 너무 안타깝게 랜딩 하는데, 됐다. 이제 좀 넓어졌죠? 네. 아. 사장님, 드랙은 일단 냅둬요. 이렇게 힘쓸 때는 대자 펴줘야 돼요. 대가리만 이렇게 돌려줘요. 너무 딴 데 가지 않게끔. 배 쪽으로 전진하게끔. 뗄 때 그냥 대가리가 이쪽으로 돌게끔만 컨트롤해. 오씨. 도난지죠? 지금 찍고 있잖아요. 네. 사장님, 지금 동영상이 100견 정도 밀려가지고요. 꼴락설쯤에 사장님 동영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장님, 요즘 태풍이 오면 동영상 업로드를 할 시간이 있는데, 요즘 날씨가 계속 맑아가지고. 오케이. 사장님, 제가 딱밤 한 대 때렸습니다. 예, 네, 제가 딱밤 때렸거든요. 예, 네, 오케이. 제가 안 아픈데 찔렀습니다. 배송호는 맨업대라서 다 보내주는 거 알죠? 손만 보셨으니까 이제 보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만 보고 다 보내주는 그 최고의 그 맨업대입니다. 이게 선진공 낚시거든요. 갑자기 밀린 속도를 빨리하게 해가지고요. 대상치한테 자극을 주기 위한 저의 그, 다 각본이었습니다, 사장님. 철저한 각본에 이루어지는 거죠. 다 계획적인 경우였습니다. 잠깐만, 예, 사장님, 오, 털리겠다. 오, 씨, 사장님, 낚시 때 좋은 것 같았네. 야, 절대 안 털리네. 와, 사장님, 낚시 때 이거 뭐예요? 털리질 않노? 설마 그, 잠깐만, 손 좀. 사장님, 설마 또 그 복화대요, 복화대? 요즘 복화대가 좀 설치는데? 비싸가지고 못 사겠던데? 아, 이게 짱이네. 야, 털리질 않노, 거기가. 아, 요즘 다 고수들이 사오던데. 사장님, 복화대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이게 아줌마야. 그래서 먹기 죽었잖아. 간다! 어? 오케이. 보통 저는 고기를 이렇게 손만 보고 놔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옆 사람 방해까지 하는 비매너 대삼치는요. 집에 당기고 있어 봐봐요. 아니, 저기. 네, 가요. 예, 가고 있어요. 잠깐만. 방금 봤어요. 얼스트 빼주는 거? 제가 릴리즈 해주려고 지금. 와. 어디스트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돼? 와. 사장님 놀라셨죠? 얼스트를 제가 빼주는 장면이요. 맨업배. 와, 빨리. 오케이. 바로 시작됐다. 계속 빨리 해요. 낚시 빨리 해요. 계속 시작됐다. 저 메탈 한 3만원짜리 같아 보이는데. 우와, 저렇게 비싼 걸 던지면 천장이 기가 죽는데. 야, 저 뭐야.
실력 같은데 3만원짜리 던지시는 분이 있네. 터졌어요? 이거 복화 때 쓰시는 거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닌데. 야, 씨.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그 드롭봉 하지 마요. 아까 사장님이 그 안 놓치지 않았어도 지금. 오케이. 사장님. 업판장에 거래가가 14,000원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하루 지나서 4장 썩은 거. 신선도가 안 좋은데도 14,000원에 거래된다. 14,000원, 위판가가 14,000원이면 얼마인지 알겠죠? 이거 최소 3만원입니다, 최소. 근데 길에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대충 2만원에는 거래되니까 2만원짜리 보면 됩니다. 제일 똑같아. 사장님, 2만원 꺼지셨네요. 사장님, 사장님, 지금. 이제 바이소칼이 좀 좋다고 이거 마음에 든다고 다 가져갔는데. 이 손버릇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 같습니다. 저도 손버릇이 군대에서 안 좋아졌거든요. 이거 다 군대는 잘 갔다 오신 분들이 선상 낚시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제가 패턴 분석하는 거 좋은데, 리치가 긴 분들이 낚시 그냥 몸에서 이제 낚시할 그, 낚시하면 잘할 그걸 태어나신 것 같던데, 리치 긴 분들이 낚시하는데, 자세도 잘 나오고, 랜딩 할 때도 좋고, 캐스팅 할 때도 좋고, 지금 저보다 한 2cm는 키가 더 커 보이시는데, 사장님. 2cm? 저도 이거 낚시하기에 딱 적당한 몸으로 태어났거든요. 저는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데, 사장님은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긴 것 같으니까 좀 어릴 때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한국 사람은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아야 되는데, 다리가 좀 저보다 조금 더 긴 것 같은데. 잠깐만. 저는 허리가 더 긴 거 보니까 몽골 쪽에서 좀 어느 정도 그 징기스칸의 그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의 피가 섞인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디 그 다리가 더 긴 거 보니까 저기 엘프 저기 사는 그쪽 그 러시아 쪽에서 좀 피를 약간 물려받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체 조건이 너무 석고적이고 코가 오똑 솟아있는데. 이거 못 내리겠네. 와. 저는요, 사장님 코가 주먹코에다가요, 콧대가요, 아예 없는 그 천연 몽골리안입니다. 허리가 더 길고 다리가 짧고. 저는 허리가 더 길고 다리가 짧지만 그래도 키가 커 보이는 게 허리가 어마어마하게 긴 사람이거든요. 척추뼈가 사장님보다 두 개, 세 개 더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척추뼈 자체가 긴 그 전투민족 몽골리안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예? 네? 뒤에도 있어요? 네. 제압이 안 돼. 잠깐, 수면에 먼저 뜨는 사람 빨리 말해요. 둘 다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수면에 누가 떴어요? 떴어요. 예. 네. 떴다. 오케이. 사장님, 초반 러시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선장이 갑자기 삐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잡힐 때 쿨러는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선장이 삐리지면 6시간 유람하다가 집에 가고. 이게 최악의 경우거든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쿨러는 미리 채워놓으셔야 돼요. 점심때 지나면 자극져서 손맛 좀 보시고, 쿨러 차기 전에는 할배 랜딩 해주고. 잠깐만, 이거 안 떨어진다. 와, 씨. 뭐 걸렸지? 갑니다. 네. 오케이. 사장님 수준에 안 맞는 크기인데. 사장님 5년 전에 재배해서 거의. 와, 사장님은 등대에서 올 때마다 그 비신하시던 분인데, 그때 다 원투 때 같은 거 이상한 거 던질 때 혼자서 누워 낚시 장비 갖고 와가지고. 야, 사장님 수준에 너무 안 맞는 크기를. 잠깐만.
야 이거 뭐고 어제보다 이거 상태 메롱인데 크기가 그죠? 와 씨 이거 불량한데 크기가. 헤드샷이 알죠? 그 말 알죠? 총알 7방 쏴서 죽을 거 한 방에. 와 이거 콜라에 넣어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피해야지. 피빼요? 발매기다 작살질 했다가는 재배 다시는 안 올 손님들이 많아요. 주로 걸렸구나 이게. 응. 상황 보고 해야 됩니다. 와 이거 풀기 힘든데 이거는. 야 내가 지금 왼손을 빨리 놨으려고 안 쓰고 있는데 니 때문에 니 다칠까봐 내가. 잠깐만. 발매기 필요하십니다. 이 목욕도 이거 한명이 필요하신 분 좀만 갖고 놀다가 보내. 오, 네, 목 잡아고. 예. 얘 평생 목욕도 안 한 놈일 거 아니야. 됐대. 네? 이거 근데 이글 같은데. 이글 아니에요? 독수리 아니에요? 아니 이거 봐봐요. 눈빛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메리칸 그 독수리 있잖아요. 헤어스타일이 그 미국 성적이 옆에 항상 독수리 소리 내죠. Run. 뒤에서 갑자기 들리는 거야. 오. 잠깐만. 좋아. 이게 크다는 제가 맛있는 거야? 오. 오. 이거 주삼치 아니? 아니다 참치다. 참치다. 우와 참치 잡으셨.